방해, 그 다음에 시비, 그리고 집착, 부조화, 구설 등의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, 천황사 천황할매, 오늘도 무속의 무속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무속인으로서 2021년도 조심해야 하는 띠 호명을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조심해야 될 분들 생년월일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말씀드리는 띠는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이다 싶은 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말띠분들. 올해 신축년 소띠해예요. 소하고 말은 원진살이라는 이런 살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가요, 명리에서, 물론 무속에서는 조금 다릅니다. 예, 명리에서는요, 3대 악살 중에 하나가 원진살로 봐요. 그래서 올해는 말띠분들, 방해, 시비, 집착, 또 부조화, 그리고 구설 등의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내가 남한테 하는 구설도 또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구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집착. 집착은 뭐지? 내가 상대한테 뭐가 꽂힌 게 있는 거예요. 안 좋은 말, 기분 나빠서나 제가 이렇게 해갖고, 내지는 상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왜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그런 거예요. 왠지 재수 없고 이런 것들이 이 집착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올해 말띠분들 그런 일들이 좀 다른 띠분들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특히 좀 조심을 하시고,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올해 운이 이랬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잘 해결하시려고 원만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올 한 해를 무사히 탈 없이 넘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한띠, 용띠분들. 물론 좋은 운을 가지신 용띠분도 있어요. 그런데 전반적인 용띠분들의 운세를 본다면 이 전체적인 운이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.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. 운 자체가 무겁게.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, 주변 사람들과의 분쟁,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하시고, 또 좋게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시는 이런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말띠분들 중에서, 또 오늘 말씀드린 또 용띠분들 중에서 한자가 잘 풀려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말띠와 용띠분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생월일에 따라서 또 이름과 또 환경도 직업도 많이 좌우가 되니까요.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의 운세를 이렇게 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천황사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가성비 좋은 그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.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, 또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조심하면, 이미 알면 반은 해결이 된 겁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21년 신축년 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